기다리들 왔어? 안녕하세요. 기다리튜브입니다. 드디어, 아유,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카다 험비 언박싱 영상을 늦가을님과 찍은 게한 달은 좀안 됐죠. 하여튼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드디어 2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영상을 1부 때 언박싱을 찍고 뭐 스피드 빌드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2부로 나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이 너무 짧아지게 된다면 제가 뒤쪽에 대륙산 브릭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뤄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뭐이 제품이 워낙 튼실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다음 도덕금만 밑장빼기냐? 또 이렇게 한번 밀릴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 한번 디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언박싱이나 기타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상단에 혹은 키덜튜브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일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칭 고품격 브릭 전문 리뷰 채널 키덜튜브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을 조립하면서 꽤나 많은 특징을 생각해 놨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 이 덩치, 이 크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바로 1대 8 비율이라는 점이에요. 일단 공식 자료를 인용하자면 이 제품이 지금 길이 52.6cm, 높이가 21.2cm. 그러니까 요거 빼본 것 같아요. 여기 21.2cm. 그리고 요 폭이 27cm로 보시다시피 얘가 좀 두툼해요. 아, 이런 제품인데 요거를 1대 8로 계산해 보면 이 길이가 4.2m가 나옵니다. 실제 차량 같은 경우는 4.5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비율이 안 맞고 여기 보시면 좀 짤뚱한 느낌 들죠. 높이라든지 폭은 어느 정도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려 3,935피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대륙 브릭들 알잖아요. 얘네가 좀 과장을 합니다. 이 숫자에 민감해 어떻게든 높게 쓰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브릭들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빼도 하여튼 3,000 후반대다. 엄청난 볼륨감을 자랑하는 데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 일단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 제품이 AM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험비 군용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AM 제너럴사와 정식 라이센스 체결이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제 중국 브릭들의 정식 라이센스 바람. 아, 저는 이거 옳다고 봅니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이거 은근 특징이 많네요. 앞뒤 쇼바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앞뒤 쇼바가 엄청 큰게한 바퀴에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개, 뒤에 네 개, 총 8개의 쇼바가 들어가는데 아쉬운 게이 디자인 때문에 앞쪽은 바퀴도 크고 그래가지고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근데 실제로 이 위에 뚜껑을 드러내면 꽤나 많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앞부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앞을 열려면 얘 각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바퀴를 빼주시면 얘가 이렇게 매갈이 없이 툭 내려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평대향 8기통 엔진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험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이 수평대향 박스 엔진이라고 하죠. 8기통 엔진이 쓰인 건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V8 엔진 혹은 V6 엔진이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뭐 당연히 구동시에 다 움직이고 다 됩니다. 이 제품에 좀 진짜 저 나름 신선한 게꽤 있었어요.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과 트렁크 이런 쪽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문을 열때 이거 보시 느낌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뿅. 제가 손가락으로 세게 미는 게 아니고 스프링 그게 되어 있어서. 근데 실제 험비차 문이 이렇게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닫을 때도 손맛이 꽤 있어요. 이게 스프링이 접혀서 촥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촥. 촥. 요것도 괜찮았고, 이제 트렁크 부분에도 쇼바가 있어요. 같이 열려버리네. 트렁크 부분에도 쇼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촥. 스프링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꽤나 텐션감 있게 개방을 할수 있다. 요것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위쪽에 발칸포 혹은 미스트랄 같은 유도탄 같은 게 되어 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구동 버전을 사면은 얘네가 이제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 외에도 실제로 이 발칸 포신이 돈다던가 얘가 나가는 건 아니고 밑에 그 우리
닌자고에서 많이 쓰이는 그 형광불이 발사되는 불이기 퐁 하고 나가는 기믹이 있는데, 저는 요번에는 부동 버전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된다,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이 제품의 특징이자 장점이, 여러분 딱 지금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신가, 이게 테크닉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 테크닉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태생적으로 브릭의 디자인 자체가 뻥뻥 뚫려 있다 보니까 안이 보이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매끈한, 뭐 슈퍼카 같은 경우는 매끈한 카울로 다 덮여 있어야 되는데 안이 보이는 게 좀 별로다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360도 한번 쫙 돌려볼게요. 진짜 그냥 무슨 겉에는 크리에이터 느낌이 날 정도로 꽉 막아놨어요. 와, 그죠? 빈 공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했던 테크닉 플러스 크리에이터 느낌을 잘 살려줬다. 이거는 저는 그냥 무조건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는 뭐 이 제품의 특징, 그러니까 거의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장점을 한번 쫙 나열해 드렸는데,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안쪽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믹, 요거는 좋은데, 여기 지금 검정색 보이시죠? 요거로 고정하는 건데, 이게 많이 지지력이 있지도 않고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해서 브릭 품질 문제인데, 이게 제가 뭐 뽑기 운이 없는 건지 몰라도 여기 좀 약합니다. 집에 있는 모터들을 이용해서 그냥 얘가 앞뒤 뭐 좌우로 갈 수 있게 그 정도는 해놨거든요. 잘 따라가면 돼. 어, 바퀴 빠졌다. 안 움직여. 바퀴 빠져서 안 움직여. 근데 막 가다 보니까 바퀴가 툭 하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합력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이 크기 대비 가격이 너무 훌륭한 제품이라 뭐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지금 댓글로 한 번씩 꼭 달아주시고,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꼭 달아주시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에서 장점 하나만 딱 꼽아라, 저는 가격도 크기도 이런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원했던, 그토록 원했던 테크닉의 크리에이터 외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빈틈이 없다는 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레고 랜드로버였나요? 그것도 비슷했어요. 왜냐면 이게 각진 외관이다 보니까 쉬웠을 겁니다. 슈퍼카들은 워낙 이 곡선의 미막 이런 거를 살리느라 쉽지 않았는데, 얘네들은 투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가능했고, 이 문짝 요런 브릭들 같은 거 괜찮잖아요. 이런 거 쓴 거. 지금 제 영상을 보셨거나 혹은 원래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요 부분은 한번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별 5개 중에 4개는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뭐 크기 구성 대비 가격이 워낙 좋고,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레고는 이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방향성이나 정책상 발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 아마 레고에서는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 선택의 여지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정식 라이센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땐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들튜브의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느끼셨을 이 제품의 감상평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카다 험비 제품의 평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꺼내. 근데 지금 봐도 멋있다. 진짜 멋있는데?